배우 안재욱이 MBC 빛과 그림자 종영 후 1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. 안재욱은 오늘 오전 KBS 라디오 당신의 아침 박은영입니다에 깜짝 출연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는 말과 함께 그간의 근황을 공개했는데요. 안재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지주마카 출혈로 대수술을 받게 된 당시를 회상하며 어느 자리를 가나 포커스가 내게 맞춰져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. 이어 그는 현재 운동을 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미있게 살 것이라고 힘찬 각오와 희망을 전했습니다.